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관계대명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이 4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할 것은요, 관계대명사하고 의문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지요. 이러한 것들이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여러분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을 안 한다더라. 관계대명사로 쓰이면 해석을 안 한다더라. 근데 이제 이게 의문사로 쓰였으면, 의문사는 여러분 이앞 시간에 배웠죠. 관계대명사 앞 시간에는 의문사로 쓰이면 그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앞에 명사가 있냐, 앞에 명사가 있냐, 아니면 앞에 동사나 인칭대명사가 있냐로 구별을 합니다. 인칭대명사가 선생님 뭐예요? 우리 인칭대명사 읽으라고 했잖아요. I, my, me, mine, you, your, yours, she, he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인칭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동사나 인칭대명사가 있으면 그것은 의문사야. 의문사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야. 해석을 안 해. 이걸 딱 머리에다가 딱 심어 놔야 됩니다. 임플란트 심듯이 딱 심어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석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해석해 봅니다. 나는 한다. 그 남자. 아, 남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후는 뭐다? 후는 뭐다? 후는 뭐야? 후는 뭐야? 그렇죠. 후는 바로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압니다. 그 남자를.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뭐요? 사랑하는 나의 누이를. 자, 2번 갑니다. 나는 압니다. 아, 동사 나왔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후는 뭐요? 의문사야, 의문사. 의문사인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러브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늙은이 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잖아.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는 압니다. 누가 사랑하는지 나의 누이를. 다시요. 3번. 그는 말했다. 나에게. 인칭대명사. I, my, me, mine, you, your, yours. 인칭대명사가 나오면 후는 의문사다. 의문사니까 해석을 하는데 이 의문사도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걸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 그는 말했다. 나에게. 누가 훔쳤는지 그 돈을.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해. 불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동사가 있다. 인칭대명사가 있다. 그럼 의문사다. 뒤에 앞에 뭐요? 명사가 있다. 그럼 관계사다. 관계사 해석을 안 한다. 자, 갑니다. 나는 초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후가 나왔네. 관계대명사다,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면은 뺨! 맞는 거야. 투컴, 동사 기대 아니다? 아니다. 투부정사, ing, 동사가 아니다. 바로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끝나야죠. 그래서 나는 초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원하는 오기를 그 파티에. 2번 갑니다. 그키큰 남자는 안다. 동사 나왔다. 의문사다. 누가 원하는지 오기를 그 파리에. 3번. 그는 말할 것이다. 나에게 인칭대명사다. 의문사다. 의문사.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해라. 이게 동사 나왔다. 이거면 이게 주어네. 후가. 늙은이가로 해석해라. 누가 사랑하는지 너를. 그는 말할 것이다. 나에게 누가 사랑하는지 너를. 4번으로 갑니다. 그는 말했다, 진실을. 그 남자에게. 그 남자에게. 어떤 남자냐? 관계대명사. 명사 있으니까. 두 번째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없네? 끝까지 가르친다. 일을 하고 있는 매우 열심히. 5번. I don't know. 난 모르겠어요. 의문사. 동사 뒤에는 의문사. 어떤 책을. 이게 I should buy 주어동사. 주어동사 나왔으면 이건 을을로 해석한다. 어떤 책을 내가 사야만 하는지. 6. I don't know. 나 모르겠어요. 그 책의 이름을. 명사 나왔다.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가. 중간 이후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끝까지. 두 번째 동사가 없다. 내가 사야만 하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책의 어부는 으. 그 책의 이름을 내가 사야만 하는. 왜 모를까요? 머리가 안 좋아. Don't tell me
말하지 마세요. 인칭 대명사다. 의문사다. 해석을 한다. 뒤에 조동사 나왔다.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흠은 을로 해석한다. 누구를 그가 초대했는지 투더 파티, 그 파티. Don't tell me. 말하지 마세요. 동사 나왔다. 인칭 대명사다. 의문사, 의문사다. 의문사 해석한다. 누가 초대했는지 그를 그 파티에. 이건 누구를 그가 초대했는지, 이건 누가 초대했는지 그를. 자, 밑으로 내려와서 좀더 빠르게 연습을 해보도록 할랍니다. 여러분. 자, 명사가 나왔다. 관계 대명사다. 가로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doesn't want to.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 그 숙녀, 그 아이들이 싫어하는, 원하지 않는다. 가기를 거기에. Could you tell me? 여러분, 이때 조동사 이 의무문이잖아. 의무문에 쓰이는 우두유, 쿠두유, 우주 쿠주는 여러분 공손한 편이에요. 뭐뭐 해주실래요? 이래요. 이렇게 말을 해주실래요? 나에게 인칭 대명사. 의문사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을 주어동사죠. 네가 찾고 있는지. 자, 영어는 과목입니다. 가로쳐요, 가로. 이렇게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됐죠? 영어는 과목입니다. 내가 흥미있어 하는. Be interested in 어디에 흥미있어 하다. Do you know? 네 아니? When? 언제? 의문사죠. 언제 그녀가 샀는지 그것을. In the Department Store와 백화점에서 오버갑니다. 그 금키는 위치 가로를 쳐야 되겠죠? 내가 잃어버린 지난밤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이렇게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자, 그 프린스플 교장 선생님은 ate the fish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관계대명사잖아. 그 선생님이 주었던 며칠 자, 7번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The things, 물건, 것들, 그것들을 관계대명사 있네. 그가 told, 말했던 나에게 전해. 이렇게. 자, I don't know, 나 모르겠습니다. Whom이 나왔네요, whom. 누구를, 자, 동사 뒤에 의문사 해석한다. 누구를 우리가 만날 건지 미팅에서 내일. 후반갑니다. The man is reading the book. 그 남자는 읽고 있습니다. 책을 관계대명사 then 나왔네. 가로를 쳐야 되겠죠. 내가 샀었던 3 weeks ago. 3주 전. 자, this. 이것은 was the umbrella. 우산입니다. 관계대명사 나왔네. 명사 뒤에 나왔다. 관계대명사다. 자, 내가 잃어버렸던 버스 스탑에서 5 weeks ago. 5주 전에. 이까지 가로 쳐야 되겠죠. 여러분, 멈춰 세워가지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쭉 나오면 여러분이 한번 가로를 쳐봐. 어디까지 칠 건지 이렇게. 연습을 해봐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나왔네, 이렇게.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연습을 해보라고. 아, 관계대명사 나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났자, 두 번째 동사. 이렇게 연습해 보시라고요.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첫 번째 동사, 끝까지, 없다. 끝까지. 이렇게 연습을 해보라고. 응? 자,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주어동사야. 을룰로 해석하지 마. 이거 해석해보면 막, 이렇게 그녀를 좋아했던, 그녀를 좋아했다. 아니죠. 이게 주어잖아. 그녀가 좋아했던 매우많이. 보인다, 행복하다. 그 젊은 정원사는 그녀가 자랑스러워 했던 was diligent. 근면하다. 그 신사는 관계 대명사도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그가 주었던 나에게 어제 is not interesting. 흥미롭지 않다. What did you buy? 무엇을 샀나요? 위더버니 그 돈을 가지고 관계 대명사죠. Which 내가 주었던 to you 너에게 4 days ago 4일 전에. 여러분 관계 대명사하고 의문사하고 구별하는 법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연습 다 하지 말고 오늘 하고 싶어도 좀 참았다. 내일 하고 그다음 내일 다 하고 싶어도 참았다가 이틀 뒤에 3일 뒤에 반복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계속 나올 거예요. 모든 문장에 우리 전명구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